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부연이고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1교시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바로 수익예방 스타쌤의 특강 말인데요. 3월 한 달 동안 스타쌤이 여러분들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안전하지만 원칙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특강 노하우를 마구마구 발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혹시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단기 수급선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강의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수익의 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자,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제가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 장중에도 우리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종목을 사고 팔 때 원칙 없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칙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손실률이 조금 더 커지고 이 계좌 속에 물린 종목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급등주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렵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급등주라는 것은 저점에서 싸게 매수해서 고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크게 할 수 있는 걸 급등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장중에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고점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급등주 매매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급등주라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격이 쌀 때 사서 많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특강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매매를 하실 때 기준과 원칙이 생길 것이며 지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제 강의를 해드렸느냐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매집봉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물량, OBV, 단기 수급선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방송에 출연했었죠. 어제는 이제 제가 단기 수급선에 대한 강의를 시간이 모자라서 자세하게 못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특강은 이 단기 수급선 빠른 시일 안에 급등주 맥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동안 해드렸던 강의를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놓치셨던 분들도 채널 고정을 하셔서 한번 집중해 보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부터 조금 짧게 보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0.75%.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캔들 하나하나도 다 이 심리적인 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장의 음봉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제 0.75%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 마감 상태는 음봉이지만, 이 퍼센트지는 양봉에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감 때 음봉인데, 자세하게 보니까 어제보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에서
양봉을 조금 보여주는 종가상 1.97%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우리 증시 기회가 올 것이다. 어제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 2,100종목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양봉 마감,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음봉에서 마감을 했지만 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캔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제 캔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랫꼬리란 뭐냐면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장중에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장 마감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뭐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대내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해서 결국엔 마감까지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 즉 매수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양봉 마감했다는 걸 우리가 이 캔들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캔들은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이러한 캔들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을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코스닥 어제 아랫꼬리가 선명하게 달린 거 보이시죠? 이 아랫꼬리는 코스닥도 개파락 출발했지만 매수 심리가 들어와줘서 양봉 마감했고 이 흐름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오늘 장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마감했다.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종목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1.97% 상승했죠. 어제 아랫꼬리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올라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1등인 기업이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등 기업이 -7% 하락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닥 2등 기업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느냐? -10%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모순적인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각 -7%, -10% 하락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코스피도 -4%, -5%에서 마감을 했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에코프로가 -10% 하락하고 에코프로빔이 -7%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드디어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지금까지 시장에 두려웠던 점이 뭐냐면 코스닥의 업종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거의 9주 가까이 보시면 9주 가까이 10주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 증시의 상승폭보다 현저히 올라오는 게 적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1등, 2등 그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들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었던 것이죠. 여기서 두려운 건 뭐냐면 만약에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급락이 나올 것이고 지수가 올라올 때 수익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은 더 크게 빠지겠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인데 오늘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아하니 1등, 2등 기업들이 하락하더라도 증시가 버티고 있구나.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우상향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2%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수죠. 이 지수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아래 꼬리를 단 다음에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들을 반도체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이어서 상한가 갔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거의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수급들이 들어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도 21% 올라왔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28%,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주면서 우리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음에 수급이 들어갈 종목들을 저점에서 싸게 사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법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고점까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급등 노하우 강의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레온보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보스타도 보시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고점에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 순환매 장세, 개별주 저점에서 받아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장세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어제 강의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맞춤 대응 전략들과 종목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냐면 이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황 꼼꼼하게 잡아드렸고 관심주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관심주가 오늘 장중에 상하가까지 올라가면서 뭐 이 급등 노하우 특강에 들어가는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 종목이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장중에 대응하시는 방법들과 이 급등 노하우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굴하는지는 제가 이제 잠시 후 강의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 급등 노하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대형 프로젝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3월 27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9시에 멘토님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이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과연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주식을 잘할까요? 멘토님들의 대결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쌤도 역시 출전하실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쌤과 함께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급등 노하우 특강 진행이 됐는데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보실까요? 다섯 개로 섹터를 나눠서 급등 노하우 특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매직캔들, 삼각수염, 단기수급선, OBV, 유통물량 총 다섯 개 강의를 저희가 모두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제까지 유통물량을 배워봤었고요. 어제 수업 마지막에 매직캔들과 삼각수염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단기수급선부터 OBV, 유통물량 세 가지를 모두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타쌤이 한 번 더 다시 되짚어지는 시간 가져보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 급등 노하우 특강이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더 깊은 이야기, 깊은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다섯 글자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 실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스타쌤이 안내를 해주셨던 것처럼 장중에 실시간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관심 종목이 나오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스타쌤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 노하우 특강 이어지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시죠. 자, 지금 제가 시작할 강의의 주제는 이제 단기 수급선이라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네 가지에 대한 이 특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제 단기 수급선에 대한 강의는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 추가적으로 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실전 교육을 좀 해드려요. 아무래도 어제 네 가지 교육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장중에 실전 교육을 해드렸고 그거와 관련돼서 종목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좋은 성적도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한번 의지도 하시고 교육도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겠다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수급선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냐면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조금 맞는 매매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장중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하루 또는 2거래일 안에 급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특화된 그런 매매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강이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예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상승 퍼센트지만 좀 볼게요. 이 종목이 저점에서 물론 뭐 저점을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36%라는 이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36%를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법은 아니고요. 이 종목의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구간은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이 음봉에서 매수를 해서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 여기서도 한 20% 정도 올라가죠. 이 맥점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자리가 타점이냐? 자,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매매하는 구간이랑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구간은 이 장대 양봉 12월 13일에 나온 이 장대 양봉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 다음날 갭상승 후에 윗골이 달리는 그런 구간이죠. 좀 화면이 좀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자리. 이 꼭대기에서 보통 많이 매매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정작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바로 제가 알려드렸던 바로 이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급등주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이 종목이
모든 급등주의 규칙은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많이 밀린 종목에서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2,600원에서 7,500원까지 마이너스 67% 하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6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평균 거래량은 굉장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왜?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가 봐도 평소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이 터진 구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기죠. 이 구간에서 평소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진 여기에서는 200만 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10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10만 주 정도 나왔던 거래량이 어느 날 1000만 주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누가 봐도 호재거리가 있고 누가 봐도 강한 거래량으로 종가상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장중에 상한가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호재가 있거나 정말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캔들이 바로 자, 이 평균적으로 나왔던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많이 터진. 누가 봐도 의미 있으면 됩니다. 평소에 10만 주 터졌던 종목이 1000만 주 터졌으면은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심지어 29%짜리 최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심리상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암시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장대 양봉만 보고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확률이 5대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 들어와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 종목에 넣어주고 하루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몇 가지 장치들을 추가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화면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땡길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기준봉이 이거죠. 자,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날보다 현저히 줄어든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거래량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해드렸죠. 여기는 1000만 주 터졌는데 이 다음날 나온 거래량을 보시면 300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종목을 매수했던 수급 주체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해서 매도를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질 종목이었으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떠나겠죠. 그러면 어제 터졌던 거래량과 비등비등한 그런 거래량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00만 주, 오늘 300만 주, 그리고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을 이탈하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자리가 완성되면 어떤 심리라고 보시면 되느냐? 일봉상 눌림목으로서 N자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PD님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이 하늘 색깔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요 하늘 색깔 이동평균선이 어떤 이동평균선이냐면 이 3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사실 3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통 5일선부터 121선까지 평균적인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3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보시면 단기간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5일선도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캔들보다 느리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대 양봉 터졌죠. 다음날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이동평균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3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3일선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어딘지 이들이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수급 주체들이 손실 중이면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하고 떠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이 3일 이동평균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장대 한복 나왔네. 여기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되겠죠. 거래량 많이 터진 것만 확인하고 하루 지켜보는 겁니다. 자,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급 주체들 이탈 안 했네. 캔들을 보아하니 3일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았죠. 자, 이런 자리가 완성되면 다음날 급등이 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자, 보시면 여기서 다음날 바로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20% 상승한 그런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급등주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 날 여기서 보시면 장중에 이게 3분봉이거든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9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2%에서 3% 수익 정도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종목이라서 눈 하나 깜짝할 새에 마이너스 10%가 하락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많아지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음봉에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 장 마감까지 음봉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급등주 매매법, 바로 단기 수급선 매매법이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폴라리스 좋은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24만 8천 원, 심지어 시가총액도 3조입니다. 이 시가총액 3조 원짜리 종목도 단기 수급선으로 급등이 나와준다는 것이죠. 보시면 24만 8천 원에서 5만 원까지 70% 하락이 나왔습니다. 참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이 종목이 터닝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평소에 거래량이 전혀 없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보이시나요? 전혀 없죠. 자, 평소에 얼마 나왔냐면 18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만 주가 넘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 아, 호재거리가 나왔구나. 강력한 수급 주체들이 들어왔구나. 이 종목 장대양봉에서 마감했습니다. 15%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어떤 의미다? 이 종목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윗꼬리를 달았죠? 들어가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어떻죠? 누가 봐도 현저히 줄어든 거래량. 자, 동글뱅이 표시해 드릴게요. 자, 어제는 200만 주였는데 다음 날 40만 주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여기 들어간 수급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3일 이동 평균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형광 이 하늘 색깔 이동 평균선이 3일선입니다. 이 3일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자리에서 급등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음 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거래일 만에 쭉 올라오면서 3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와 주고요. 뭐 그 이후에 물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더 나와주지만 중요한 건 이 거래일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정말 한 3, 4일 정도 30% 수익 구간이 열리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자, 종목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종목을 만약에 길게 끌고 갔을 때 이 3일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고점 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래량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혹시 매수 타점이냐 하고 만약에 뭐 13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11월부터 3월 달까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물론 이 장투를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장기 투자로 우리가 성과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주식은
단 2거래일만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도 있고요. 1년을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1년을 기다렸던 사람보다 단 2거래일 동안의 수익 구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장대양봉, 대량거래량, 다음날 거래량 줄어들고 3일선 지지, 이 간단한 자리, 그리고 장중에 이 캔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여유로워요. 매수하고 나서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사실 저는 급등주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급하신 분들, 성격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단기 수급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고점에서 이 원칙 없이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시간 허비하면서 여러분들 손실을 키우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단기 수급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기 수급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중에 이러한 이제 자리에 포착되는 종목들과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릴 수 있게 노란톡방에서 장중 실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드리면 지금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 누가 사라고 해서 매수했더니 1년이 걸려요. 6개월 걸려요.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장중 실전 교육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기 수급선. 자, 불개미 스타 노란톡 2023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저는 잠시 후 총정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급등 노하우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타쌤의 노하우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스타쌤이 저희한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이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던 급등주의 개념을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급등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수를 해놓으면 불안불안하고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또 불안에 떠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급등주로 생각하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게 바로 급등주가 아니라요. 원칙을 가지고 안전하게 저희가 매수 매도를 한다면 급등주도 충분히 안전하지만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 특강은 장중 실전 교육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교육을 들어보시면서 스타쌤께 그동안 궁금했던 정도 질문을 하시고요. 또 급등 노하우 특강을 통해서 여기서 발굴된 종목들, 이 기준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 실전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쌤과 잠시 쉬었다가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아메거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면 방송 시청하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실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바로 차트를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만약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 고점에서
3,735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의 심리는 뭘까요? 아, 이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13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과감하게 뛰어들으셨겠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130%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자기의 매수 관점이 없이 그냥 추격 매수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가 가까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계신 분이 상당히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 덕분에 손실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다음부터 만약에 쭉 급락이 나와가지고 3,735원에서 만약에 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단 5거래일 만에 5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저점에서 15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단 4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50%의 손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점에서 잡는 종목들이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 자리죠. 이 상한가 이후에서부터의 패턴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1차 파동 나오고 고점은 낮아지고 그죠? 저점은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줍니다. 자, 이 패턴이 나오면 어떤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우리 앵커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앵커님 보시면 네. 이 고점이 올라갔어요. 그죠? 1차 파동이 나왔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줬어요. 네. 자, 이 패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각수렴. 그렇죠. 네. 매우 쉽죠?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삼각수렴 패턴에 부합되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 삼각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군데군데에 뾰족뾰족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 양봉 캔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캔들들은 제가 매집봉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매집봉 캔들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종목이 고점이죠, 지금. 3,650원에서 쭉 하락해서 65%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 앵커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나요? 지금 3,565원에서 고점 맞고 이렇게 쭉 하락해서 거의 60% 이상 빠진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그죠? 네.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겠죠? 뭔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쉽게 섣불리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하락이 멈추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모든 급등주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150만 주, 여기서 200만 주, 3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들이 나와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종목을 매집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특정 수급 주체들이 시장가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뭐 호재거리가 기사로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정보가 있다라든지 시장가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장중에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장대 양봉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었을 때 윗꼬리를 달고 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인들 손절 물량을 유도해서 종목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종목을 매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종목을 매집하면요? 네, 세력들이 네. 한 몇백억을 써가지고 단일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겠죠. 네. 그럼 그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겨야 되죠,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끌어올려서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 관심을 끄는 구간이 어디다? 바로 삼각수렴 네.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에서 매집을 싹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구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려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가 나오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한 물량으로 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한 구간이 바로 이런 1차 파동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차 파동 구간은 매집했던 단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을 거쳐줘야 됩니다. 바로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 삼각수렴 자리다. 자, 1차 파동 이후에 고점은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게 되겠죠. 자, 저점은 올라가게 되면 이 저점에서 받아주는 수급 주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벌어졌던 이격도를 좁히면서 그죠? 재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재매집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떠넘기는 그런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파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 바로 삼각수렴 패턴이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30%가 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급등주를 잡을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자, 어떤 조건들이냐면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 자,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호가창도 많이 비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이런 곳에서 매집을 해준다. 자, 매집을 하고 나서 매집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종목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자, 홍보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1차 파동을 만들어줘요. 근데 1차 파동에서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매집한 물량들 다 매도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면서 2차 파동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그 2차 파동을 만드는 구간이 바로 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이 삼각수렴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힘이 모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끝부분에서 힘이 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시그널, OBV 시그널은 우후 상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OBV 시그널은 뭐냐면 이 양봉일 때 거래량은 더해주고 음봉일 때 거래량은 빼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양봉일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주표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앵커님이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양봉이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음봉이 많아 보이시나요? 딱 봐도 음봉이 많아 보이죠. 그렇죠. 딱 봐도 음봉이 많아 보이죠. 그 네. 말은 그냥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라서 추가 상승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 양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더 많죠. 네. 이 양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시면 누가 봐도 거래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 양봉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종목을 흔들면서 재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힘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다시 모으고, 자, 종목을 급등시키는 시그널이 바로 이 삼각수렴 끝부분에 나온 이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다. 자, 이 자리에서부터 종목이 2차 파동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15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동일점을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종목이 급등할 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3,735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의 손쉬운 패턴들, 그죠? 이 심리를 이용하셔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려드렸었던 매집봉, 삼각수렴, OBV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웠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볼 거냐면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즈인데 이 종목은 제가 매집봉 얘기해 드렸었죠. 자, 보시면 15,500원에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자, 보시면 고점에서 48% 하락하죠. 고점에서 48% 하락한 종목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보여요. 자, 이런 건 뭐냐면 특정 수급 주체들이
매집을 하는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딱 봐도 음봉이 많은데 OBV 시그널은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자, 여기서 1차 파동 만들어줬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삼각수렴 패턴 만들어줬습니다. 자, 고점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매집봉 캔들 만들어줬고 OBV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삼각수렴 만들고 나서 이 삼각수렴의 맥점 끝부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에서부터 급등이 시작되면서 최대 42%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종목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었던 폴라리스 오피스도, 자, 보시면 삼각수렴 패턴 만들고 나서 급등 나왔죠. 여기서 1차 파동 나오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힘을 응축시킨 상태에서 거래대금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었던 SP시스템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매집봉 캔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파동 나오죠. 그 다음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여기서 힘이 응축이 된 겁니다. 자, 힘을 응축시키고 나서 거래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죠. 자, 거래대금 들어온 순간부터 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저점에서 최대 100% 약간 가까이 되는 40%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급등주는 대부분 동일한 자리에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매매를 하시느냐.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급등주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정작 급등주들은 어떤 자리에서 급등을 하냐면 삼각수렴 끝부분에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급등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급등주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종목을 발굴하신 다음에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급등주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급등주 매매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장 중에 여러분들한테 특강과 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매매했을 때보다 이 급등주들이 급등하는 이 구간이 전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지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고점에서 19,700원에서 쭉 하락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누가 매수하려고 할까요? 아무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형 캔들도 나와줬어요. 매집형 캔들도 나와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1탄에서 배웠던 매집봉 캔들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1차 파동 만들고 나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삼각수렴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OBV 시그널이 우상향합니다. 그죠? 왜? 음봉이 많은데 양봉 때 들어간 거래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우상향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OBV 시그널입니다. 자, 이러한 맥점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1차 파동 이후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힘을 모은 다음에 대금이 들어온 순간부터 급등이 시작되면서 저점 대비 40%가 올라가 준다. 자, 이런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들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전 강의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불게이미 스타 노란톡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급등주 매매를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장중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매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매매와 완전히 다른 매매법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앵커님이 또 이야기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 특강 오늘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예시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다 급등주는 비슷한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결국 원칙이 있는 곳에서 급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중일 스타쌤이 급등 노하우 특강 실전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장중이 함께 교육을 받아보시고 관심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불개미 스타라고 다섯 글자 검색해주시면은 스타쌤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해주시면은 실전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